오늘도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오늘 주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오라. Come and see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상황 쥐 말고 오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8장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제비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시게 하시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며 약간 사늘한 이 날씨인데도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2022년 10월 12일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이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 온종일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세상의 업무를 할 때에도 정말 주님 대하듯이 또 이렇게 하루를 경건한 하루로 살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테니 7절은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시편 66편은 감사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묵상한 65편과 연관된 데는 말씀입니다. 시편 65편도 전체가 감사의 시로 참 아름다운 시죠. 오늘도 여기 이어서 시편 이제 감사와 찬양의 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 66편과 67편 두 개의 그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 다 뭐 60 우리 2편, 3편, 4편, 5편 다 다윗의 시고 또
68편, 9편, 70편 다 이렇게 다윗의 시로 나오는데 이 두 표만은 그냥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6편과 67편. 이것은 왜 그런 거 하면은 내용 자체에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그런 주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단 다윗 개인의 시라기보다 이것은 온 회중의 시임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66편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우리 7절 금방 읽은 이것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온 만민들아, 온 백성입니다.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내가, 이거는 개인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자. 요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12절과 13절을 좀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해서 우리라는 게 나와요. 뭐 12절 우리 세 번 나오잖아요. 11절에도 우리 두 번 나옵니다. 또 10절에도 우리를 두 번 나오죠. 이렇게 해서 9절에도 우리의 실족함. 이렇게 우리 하다가 13절부터는 내가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까지가 우리 만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13절부터는 전부 다 냅니다. 내 개인입니다. 내 혼입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또 내 입술이 낸 것, 내 입이 말한 것, 15절에 내가 수양의 향기, 또 16절에 보면 내가 선포하리라,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6편은 온 땅부터 시작했다가 온 만민으로 축소됐다가 내가 해서 이렇게 역삼각형형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의 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초청에 대해서 특별히 5절을 안 봅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있겠지만 영어에서는 commence예요. 와서 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이 예배에 대한 초청이에요. 와서 보라. 또 우리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럽니다. 예배는 뭐냐? 와서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을 보는 거예요. 아멘. 또 예배는 뭐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선포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참 초청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즐거운 소리를 비명을 지릅니다. 영어로 보니까 shout joyfully to the Lord. 이 하나님께 아주 삼성을 지르며 찬양하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야구 경기장에 가보면은 홈런을 치고 적시타가 나올 때 얼마나 함성을 지르고 응원단이 즐겁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온 땅, 온 만민, 온 산, 온 바다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즐겁게 참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니라. 이게 우리 예배의 핵심이에요. 항상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찬양드리고 이런 내용인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님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한지요. 어미라는 말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parable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어미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고 5절 중간에도 나오잖아요.
그분의 행하심이 의미하도다 했는데 테러블입니다. 테러블이 이게 뭔가요? 무지무지 크다, 놀랍다 이런 어떤 뜻입니다. 테러블이 두 개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아유 크레이지 아주 그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할 때도 이 테러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아 이거 엄청나네, 놀랍네 이런 뜻으로 할 때도 이 테러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자에 해당되는 걸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야 크고 엄청나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님께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주님의 원수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님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 온 이 피조물 다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모인 뭐 성도들의 예배가 아니라 온 산천초목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예배를 초청할 때도 비록 사람만이 아니라 온 산천초목도 전도의 대상이구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산들아 예배하자, 계곡아 예배하자, 온 대양아 예배하자, 우리 산천초목을 향하여 예배를 참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그 성 프랜시스도 보니까 새들을 초청하고 예배 시간에 꽃들을 초청하고 내 형제로 부르고 내 자매로 부르고, 참 이런 우리 내용들이 스케일이 이렇게 크잖아요. 온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 5절에 갑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한 일을 보자 해서 commence, 와서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39절과 46절 두 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하실 때에 commence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분들은 본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만은 선생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어디서 거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 당시 랍비들이 어디에 거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어느 급인가 이렇게 알 수 있었답니다. 이분이 그냥 골방 스타일이냐 아니면 글방 스타일이냐 아니면 이분이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스타일이냐 이런 거는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안드레가 딱 예수님 계신데 보고 하루 딱 묵고 나서는 그가 야 이분이 메시아다 딱 직감을 하면서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만나러 가자고 예수님께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 가는지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이것이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커멘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빌립이 나다네일을 전도했거든요. 나다네일을. 그때 빌립이 나다네일에게도 커멘스, 우리가 와서 보라. 너무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뭐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커멘스. 이게 가장 간단한 전도 요듯이 우리가 예배 초청에도 커멘스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이것은 이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위대하고 큰지를 와서 보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오라. 이거는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로 다 건너게 하신 그 일, 그거는 뭐 그 당시에 바다가 그렇게 멈추었고 바람이 와서 그 모든 물결을 이렇게 일으켰고 이런 것은 자연이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막 거기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7절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물이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온 땅에 대한 예배의 초청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2절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라 해서 8절부터 12절이요. 온 만민,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이스라엘 주변에 레바논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또 에돔도 있고 여러 이집트의 이런 나라들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쓸데없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내용의 초청입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 구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경전이다 라는 것이 거짓말인 게 여기서 탄로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절대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열국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서에 보면은 뭉터기로 묶어져 있어요. 열국에 대한 심판서는 이거를 Oracles Against Nations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이제 주중에서 O, A, N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에서 약자로 그렇게 쓰는 건데 O, A, N Oracles Against Nations 열국에 향한 이런 말씀인데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이 뭉터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37장부터 이제 43장까지가 이게 다 열국을 위한 이 열방 선포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46장부터 51장이 열국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에스겔도 보면은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가 열국에 대한 선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모스에 또 보면 1장, 2장이 열국을 위한 선포입니다. 이 선지서에 보면 다 열국을 위한 선포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 이방이 아무 관계 없으면 무도로 하나님이 뭐 그들을 심판 선언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웃나라도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도 그렇죠, 룻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그것도 헷족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보면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읽을 67편 요 시편은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이름할 만큼 열방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기서 6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게 전주곡이 오늘 읽고 있는 지금 88절부터 12절의 요 말씀이에요. 요거를 이제 발전시킨 게 67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열국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다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인종, 나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과 같이 하였다 그랬는데 우리 시편 12편 7절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단련하듯이 그런 표현이 나와서 일곱 번이나 단련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금보다도 은이 훨씬 더 이렇게 단련 시간이 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순은이 나오는 과정이 이 금보다도 훨씬 이게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많이 연단하는 이것을 은을 단련하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랬는데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더러운 짐을,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두시다. 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고난의 수업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다. 풍부한 곳,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요와 같은 단어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 거기에 보니까 내 잔을 넘치게 하나이다. 넘치게 하나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곳에 들이시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그 길로 들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여기 12절까지가 이제 열국에 대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게 13절부터 내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자는 내용인데, 이래서 제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저의 소원을 주께 반드시 갖겠습니다.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내가 꼭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양의 그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굳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 뿐만 아니라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와서 hear, come and hear.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뭐를 듣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 간증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실 때는요, 저는 꼭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가 모이면은 여러 가지 뭐 정치 얘기, 스포츠 얘기, 가정 자랑 얘기 이런 것보다도 먼저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오늘 모였으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다섯 절씩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기 특별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 또 이렇게 잘 모르는 거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또 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이런 거 간증하는 겁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건데 아직도 기도 중이라고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거.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야, 우리가 참 그때는 막막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앞에 홍해 바다를 뚫으시고 뒤에는 애굽 군대를 이렇게 그들의 진로를 험난하게 하시더니 결국 바다까지 끌게 하셔가지고 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 수장하신 이런 위대한 일들,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변에 한 일이 없으면 성경에서 나타난 이유 그대로 예수님의 골고다의 사건 그대로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임의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서 지금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고 나누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니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라. 기도와 찬송이에요. 이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가 시인 괴테, 독일의 시인 괴테는 얘기하기를 우리의 들숨 날숨이 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쉴 때는 찬양하고 들숨할 때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들숨과 날숨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심으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우리 죄 문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이게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그분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십니다. 역시 좀 한국말만 읽으면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영어 번역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올려놓는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인자를 내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는 인자도 막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편 66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백성이, 그리고 내 영혼이 항상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인자가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시편 66편을 통해서 정말 이 우주적인 우리 하나님, 이 온 천하 만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렇게 참 자연물들도 주님을 예배하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도 주님의 이것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읽을 67편, 이거는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 우리 오늘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세계가 울려 사는 그런 기쁨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